네, 실장님, 이게 몇 층짜리죠? 예, 저희는 여기 46층까지 되어 있고요. 예. 예, 34평, 40평, 200세대, 25평이 120시대, 총 320세대입니다. 총 320세대요. 예. 이게 저희 준공은 언제 나요? 입주가. 2023년 5월에 입주고요. 네네네. 2023년 5월 달에요. 예. 지금 많이 마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0% 저희가 예. 했는데 지금 한70% 이상이 분양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빨리 마감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 있죠. 저희는 1km 반경 내에 네. 신청 기사 확정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잠깐, 저희 위치가 여기고요. 예. 지금 그다음에 지금 대구 신청사가 들어온 부지가 바로 여기네요. 예, 1km고 도보로는 한 7분에서 늦은 걸음으로 하면 10분 정도 걸립니다. 10분 그래서 거리에. 아, 가깝네요. 예. 이게 지금 신청자가 언제쯤 들어오냐? 2025년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그럼 저희 단지가 2020? 있습니다. 2023년 5월에 입주고요. 예. 저희가 죽전사거리 2호선 지하철에서는 도보로 3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아, 여기 죽전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큰 호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서대구 KTX인가요? 서도구 네. KTX 역사에서는 예. 저희가 직진도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차로는 학군이 유명하잖아요. 예, 학군도 네. 달서고등학교도 있고 네네네. 예, 금방에 이제 초등학교도 있고요. 장기초등학교도 있고 저희가 서대구 IC, 성수 IC, 남대구 IC를 가까이 두고 홈플러스 이마트, 서비스 다 있고 하나로마트까지. 하나로마트가 가까이 10분 내 안에 다 있습니다. 와, 행정, 학군, 그 다음에 편의시설, 그 다음에 지하철역까지 완벽하네요. 네, 지금 그럼 이 지금 70%가 분양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나머지 30%도 예, 지금 설날 이후 바로 빠른 마감이 됐겠죠? 그리고 저희가 네. 조건이 지금 방문하셔야만 그 조건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큰 혜택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시세도 많이 지금 올랐다고 많이 하는데. 올랐어요. 저 네. 알리앙스 예식장 자리가 어디죠? 지금 알리앙스 예식장. 신세계, 여기가 이제 작년 초에 분양했는데, 예. 사실 저기가 2억씩 올랐습니다. 벌써 2억씩이요? 아, 그럼 저희 감산도 캐릭터 플레이에서 충분히 그 정도 프리미엄 오르겠습니다.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저희는 입지라는. 예. 여기를 이렇게 전부 다 주상복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네네. 4천 세대가 주상복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 프리미엄도 큰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 죽전역 주변, 용산역 주변에 많은 이제 그런 주상복합 단지라던가 이런 그 타운들이 형성이 되고, 그이 호재 아까 신청사와 서대구역 모든 게 이제 맞물리면서 이제 수익률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대구서 지금 최고 핫한 데가 죽전사거리라고 보시면 그러면 됩니다. 향후에는 동대구역보다 더좀더더클 높은 수 있죠.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그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다는 점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요 저희 그 위치 주변에 보니까 아주 대단지 브랜드타운인데 간단한 소개 좀 해주세요. 말 그대로 저희는요, 신주구 타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월드마크는 대구분이 다 이게 살고 싶어 하는 위치고요. 예. 또 삼정과 감산힐스테이트, 저희 효성해린터 1차, 2차 부지입니다. 2차 부지까지. 예, 그 다음에 여기가 포스코가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아, 청구타운 이제 재건축이요? 총 4천 세대가 들어서는 대단지 브랜드 대단지 타운이네요. 브랜드 타운입니다. 네. 자, 84A타입입니다. 지금 신발장인가요? 저희는 양쪽으로 이루어진 18장이 이렇게 네, 여기 신발장이 갖춰져 있고요. 여기도 양쪽에 아, 넉넉하네요, 신발장은. 그리고 네. 총네 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양쪽 네 칸이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안방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네. 25평에 저희가 드레스룸이 이렇게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25평 드레스룸이죠? 네, 볼게요. 25평 드레스룸 갖춰져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일로 보면 네. 안방 부부 화장실. 네. 그리고 세 칸인데 네. 두칸다저 붙박이가 다 설치되어 아, 있어요. 요거는 무료 설치되어 있는 거죠? 무료입니다. 네, 여기가 또 방아에 하나 있고 두 개죠. 그러니까 총. 그리고 또 복도가 나오고
아, 구조 또 있는 방이? 예. 여기도 이렇게 복방이 다 설치돼. 아, 자녀 방이네요. 예예. 아, 잘 꾸며졌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수납 공간 충분하니까 예. 별도의 또 그 뭐 수납 공간이 필요 없겠어요, 예,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25평이라고 했죠? 예예. 그리고 여기는 욕실이 있는 두 번째 화장실입니다. 네, 아까 앞방 욕실이 있고 예. 이 복도 욕실. 예. 예, 이 복도 욕실에는 저렇게 예. 또. 그리고 저희가 시청을 만들어 대구에 어디도 있지 않은 발코니가 있습니다. 아, 예. 아까 저희 모형도 본 것처럼 예. 테라스를 무상 제공해 준다는 거죠? 예, 예, 여기서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커피도 한 잔 하실 수 있고 바깥 야경을 즐길 수도 있을 정도의 아,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예. 약 1.26평이 무상 제공한다고 합니다. 예, 예. 아, 미니 정원 미니 카페도 꾸며져 있고 이렇게. 예. 이게 세대마다 다 설치되어 있다는 예, 거죠? 네, 세대마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엔지니어 스톤으로 마감 처리를 했고요. 네. 예, 충분히 이렇게 처리했고 하이브리드하고 오븐기는 기본 제공입니다. 아, 기본 제공이고요. 예, 그리고 세탁실도 이렇게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공간. 예, 예. 그리고 저기 주방에 있고 또 창문도 있네요. 예, 주방 창은요 저희가 세대 수마다 전부 주방 창으로 이루어져 아, 있습니다. 아, 이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 또 냄새 걱정 없고. 예. 아, 25평이지만 다 예,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 그 몸만 들어와도 될 정도로. 예, 예. 그리고 저희가 빌트인 냉장고가 전부 이렇게 이루어져 와, 있습니다. 예. 예. 이게 한 대. 네. 김치 냉장고. 어, 여기 이제. 아, 또 있어요. 예. 어, 와, 콤비 냉장고네요. 예, 예. 양쪽에. 예, 예. 이렇게. 아, 요것도 다 무상 제공인가요? 예, 무상 제공입니다. 아. 아, 여러분, 이런 거 가전제품은 별도로 구매를 안 하셔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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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기 같습니다. 에어컨도 네. 3대가 무상입니다. 아, 저것도 지금 몇 개 있다고 그랬죠? 이게 에어컨이? 방이 세 개, 거실, 주방, 침실 세 개 다 세 개가 무상 제공해 주시고요. 네, 무상 제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피 공간과 아, 대피 공간. 네. 그리고 이 빨래 건조대. 저희가 이게 모두 무상 제공입니다. 네, 테라스 여러분 여기 세대 창고, 예. 시스템 에어컨, 예.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예.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상국 쿠탑, 예. 전기오븐 붙박이장, 콤비 냉장고까지, 예. 김치 냉장고까지. 기본 옵션. 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평형대가 지금 얼마 남지 않다고 하시니까요. 예. 조금 서둘러주시면 요거를 구매할 수 있을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아마 이게 마감이 되시면 프리미엄이 붙을 것을 보고 있죠. 당장에 팔아도 2천만 원 오릅니다. 아, 여러분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자신 있게 예. 구매하셔도 프리미엄이 바로 오를 거라고. 바로 2천만 원은 예,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오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릴게요. 예, 저희가 유튜브 바로 올라가는 대로 아마 연락이 많이 오실 건데요. 예. 조금 서두르시면 예. 예, 좋은 투자가 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